충성 차량 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오늘은 그 산타페가 매연이 그냥 밟으면 엄청나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 차를 두고 가라 하고 이제 한번 점검을 지금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매연은 여러 가지 상대적 요소가 많죠. 그래서 일단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 자동차 점검은 제일 먼저 어쨌습니까? 진단이 우선이죠. 그래서 고장 기록이 있는가 또는 그 서비스 데이터 값이 정상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차는 지금 현재 14만 8천 킬로 정도 뛰었어요. 자, 한번 기록을 한번 볼까요? 자, 고장 기록은 없습니다. 데이터 값 메인이 많이 나온다니까 어쨌습니까? 연료 레일 압력 한번 볼게요. 목표 레일 압력하고 연료 레일 압력은 정상이네요. 그리고 이제 시동을 막 걸어서 흡입 공기량도 뭐 48kg씩 정도, 43? 예, 43 정도 나오네요. 실린더 흡입 공기량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이 정도 RPM에 약 한 900RPM 정도 정상이네요. 수온 센서. 수온 센서 값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흡기온 센서나 수온 센서 값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 냉각된 상태니까 정상이네요. 자, 그러면 인젝터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네. 1번, 2번, 3번, 4번. 예, 이게 지금 현재 상당히 불량이 많이 나오네요. 예, 값은 좋지를 못합니다. 예. 인젝터 분사량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그 불량, 인젝터가 불량하다는 것은 없네요. 근데, 역시 값은 좀 좋지를 못하네요. 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데이터 값을 봤을 때는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보니까 매연이 막 많이 발생된다는 것도 없고 구조현상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엔진 소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지금 현재 들었을 때. 한번 이제 엔진을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 저, 엔진의 노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그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예전에 그 엔진의 캡을 열어봐라 그랬죠. 오바이 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온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대단히 많이 나오네요. 상당히 많이 나온다. 예. 열어놓으니까 이런 주변으로 오일이 튈 정도로 많이 나오네. 이렇게 오일이 튀죠? 지금 오일이 튈 정도로 많이 나오네. 다시 닫을게요.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원인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하나는 인젝터 동화시야가 오래돼서 거기서 압축가스가, 압축과 폭발가스가 누설돼가지고 실린더 크랭크 케이스 실내로 유입된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피스톤 링이 마모되어 있지 않았나, 혹시나 압축링이나 또는 피스톤, 그, 압축이 나갔다든지, 피스톤이 나갔다든지, 또는 실린더백이 많이 긁혔으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 뭔가, 실린더별, 분사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구조 현상은 나오지 않지만, 값이 지금 동일한 수치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젝터 와시아가 불량일 확률이 약 한 70%다. 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이
인젝터가 불량하다든지 또는 그 캠팔로워가 불량하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옆에 그 제가 둥둥둥둥 소리가 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소리는 없네요. 예, 그래서 밸브 개폐장치 이상 없고 또 인젝터가 불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터쿨러를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인터쿨러 내부에가 프로바이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엔진 오일이 상당히 묻어 있네요. 내부에가 보세요. 엔진 오일이 예, 내부에가 많이 묻어 있네요. 예. 이게 프로바이 가스의 유증기를 유증기가 프로바이 가스와 함께 올라와서 여기가 지금 현재 예, 흡착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아마 이게 에어컨이라도 끌어보면 오염이 이상하게 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 프로바이 가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지금 터보를 호스에서 인터쿨러 호스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표현이 되는가 몰라요. 야밤이라. 자, 잘 보인가요? 보이죠?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프로바이 가스가 특히 그 뭡니까 인테이크 호스, 이게 에어컨에서 터보를 가는 호스 중간에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아마 에어컨에도 오염이 됐으리라고 봐요. 한번 에어컨이라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에어클리너가 이쪽은 비교적 다들 깨끗해야 되고 반대쪽 흡입구 쪽은 어떻습니까? 오염이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오히려 이쪽은 에어클리너가 깨끗한 상태고 이쪽 어떻습니까? 오일 유증기에 의해서 이렇게 오염이 돼 있어요. 오일 유증기입니다. 먼지가 아니에요. 까만 게. 예, 이거 오일 유증기가 상당히 프로바이 가스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차는 당연히 매연도 엄청나게 증가되겠죠. 잘 보일까요? 프로바이 가스 많이 나오죠? 지금 아까 제가 실린더별 그 상태를 확인하니까 스캐너에서 상당히 불규칙했어요. 제가 2번하고 3번이 지금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확인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인젝터를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인젝터를 뽑아 볼 겁니다. 확인 사살이 중요한 게.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스가 새서 여기가 아주 새까맣죠? 예, 이런 경우는 지금 예, 인젝터 와셔가 통화셔 지금 여기는 꽂혀 있지 않지만 여기가 지금 심하게 지금 가스가 생 거에 누설된 거 보이네요. 여기 인젝터 통화셔입니다. 통화셔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그 이 부분에 보시면
프로바이 가스가 세 가지고 여기가 까맣고요. 이쪽은 동아시아가 제대로 살아있죠? 네, 보인가요? 살아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인젝터 동아시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열적 부하도 받고 또 배기가스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일부는 녹아버리고 예, 그래서 이 배기가스가 이리 새면 제가 한번 닦아볼게요. 사실 이렇게 닦으면 이 부분이 깨끗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처럼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배기가스가 많이 이렇게 누설돼서 카본이 많이 껴있네요.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만 제가 그 브러쉬로 이렇게 긁어놨습니다. 자, 이와 같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홈이 있죠. 홈 보세요. 예, 홈인데 요리 돌려보세요. 자, 카본이 많이 껴버렸죠. 이것도 한번 닦아볼게요. 자, 이것도 배기가스에 의해서 카본이 축적돼서 이 인젝터 선명한 선이 안 보이죠? 한번 긁어볼게요. 자, 이와 같이 턱이 있는데 야에 턱이 없어요. 예. 이것은 인젝터가 네 군데가 다 샜네요, 이게. 예, 이것도 선명해야 되는데 카본이 이렇게 많이 껴있어요. 이와 같이 인젝터 동아시아가 이런 식으로, 예, 새 것을 한번 보여볼게요. 이게 새 부품입니다. 동아시아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변형이 되어버렸어요. 예. 이게 신품이고, 이게 지금 현재 이 차에서 나온 인젝터 와셔입니다. 이 부분이 다 많이 소실되었죠. 열적 부하를 받아서. 자, 이게 이제 인젝터 동아시아를 교환해가지고, 엔진의 상태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인젝터 그 와셔를 우리가 보셔요. 여기 카메라 비춰보세요. 이렇게 네 개가 다 예, 완전한 모양을 갖추지 않고 각자 그냥 이렇게 다 퍼져서 예, 나간 거 보이시죠? 자, 이걸 자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걸어보고 프로바이 가스가 얼마나 줄었는가 한번 육안으로 검사를 한번 해보죠. 자, 시동 걸어봐요. 카메라 보세요. 자, 오일 캡 뚜껑 열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프로바이 가스가 하나도 안 나오죠? 예. 이와 같이, 인젝터 와셔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엔진 오일을 소모시키면서도 엔진 오일이 상당히 오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엔진에서 나온 오일도 보십시오. 지금 요것밖에 안 나왔거든요? 엔진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오일도 엄청나게 오염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에어클리너도 보셔요. 에어클리너도 여러분 안 가려도 이게 지금 현재 옆쪽은 싱싱하죠. 이게 흡입구거든요. 흡입 배출인데 여기는 깨끗해요. 대부분. 근데 이거는 프로바이 가스에 의해서 오염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가속할 때마다 매연이 많이 나오고 또 힘도 없고 에, 엔진 오일이 많이 저렇게 오염이 되는데 또 엔진 소리가 좋아질 리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 차가, 에, 얼마나 아픈가, 또 이런 걸 잘 모르실 때는, 이게 매연이 나와가지고, 그, 또 이렇게, 에, 매연만 보지 말고, 간혹 가다가 시동을 건 상태에서 엔진 오일 캡을 이렇게 한 번씩 열어보세요. 에? 엔진 오일 캡 열어서, 여기서 흰 연기, 백색 연기가 또는, 연기가 다량으로 막 펑펑펑펑 쏟아진다. 예, 그러면, 예, 가까운 정비업체 가셔가지고 꼭 상담하고, 예, 이게 그, 내 차는 프로바이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점검을 해 주십시오 해서 가까운 그 유능한 정비사 찾아가지고 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